텐트 안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비가 계속 와가지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기도 힘드네. 한 번만 다녀오면 온몸이 다 죽여집니다. 우산 쓰기에 애매한 거리라가지고 뛰어갔다 왔어요. 자, 밥 다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따로 찍는 이유는요, 뭐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따로 찍습니다. 요거는 제 인사에도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요게 뭐냐, 예, 급수기입니다. 급수기. 물에 딱 제껴가지고 위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터치를 하면 물을 따라서 쓸 수 있는 건데, 요걸 제가 요게 테이블에다가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스가 있어요. 이 호스를 밑으로 꽂아가지고 짧은 호수가 있고 긴 호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쫙 빼서 지금 제가 여기 옆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제 집에서 가져온 워터저그를 여기다 매달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 워터저그 속에다가 요 호스를 이렇게 쇽 집어넣습니다. 호스는 깨끗하게 당연히 다 씻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워터저그 속에다가 입구에다가 이걸 딱 넣어놓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수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IGT 테이블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싱크대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까지는 굳이 필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놓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이 워터저그 무거운 걸로 빨빨빨 따르지 않고 그냥 여기 걸어놓고 물을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커피도 한잔 먹으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구조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열려요. 이 부분.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거치대 부분이고요. 위에 이제 호스를 꽂아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서 쓰는 건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의 옵션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저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고요. 만약에 위에 헤드 부분만 구매를 한다고 치면, 그, 우리 가정용 그 정수기 말고, 물 배달 오는 정수기 있죠? 그 큰 물통. 거기다가 얘를 탁 꽂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캠핑에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전 이렇게 거치대가 있는 타입으로 해서 뭐 물주머니라든지 뭐 내가 마실 물을 쓰지 않겠다 그럼 청수통을 그냥 쓰겠다 하면 다이소에 가면 뭐 10리터짜리 이런 물주머니 팔거든요. 거기다가 꽂아서 손 씻고 뭐 야채 씻고 하는 용도로 써도 되고, 저처럼 먹는 물을 꽂아가지고 그냥 쓰겠다 하시면 이런 세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물을 따를 때는요, 그 물 따를 때 여기 보면 위에 이제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평소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터치를 해서 툭 튀어나오거나 하진 않고요. 수동이에요. 여기 자꾸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올려주면 얘가 살짝 열리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열립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요게 위에가 이게 하나 600ml, 800ml, 200ml 이렇게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되면 물이 바로 튀어나와요. 자, 내가 물을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 보면 요 버튼 있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쏟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살짝 돌려놓고 요렇게 하고 요래 해놓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는 물의 양을 따로 체크하진 않아요.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는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게, 요 부분은 600ml, 800ml, 200ml. 가만히 놔두면요, 세팅된 대로 그냥 물이 나오고, 지금 얼만큼 물이 나오고 있는지가 쭉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물을 쭉 받아주는 겁니다. 자, 200ml가 다 나왔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끊어집니다. 자, 물 다 썼으면 그냥 이렇게 닫으면 돼요. 혹시나 터치돼서 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되게 편하죠?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열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누르거든요. 동작 안 하죠. 이게 헤드가 들려야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평소 때 쓰시면 되고요. 충전은 요 뒤에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충전을 만충을 하면 꽤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게 70리터인가 까지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뭐 한번 충전하면 거의 뭐 한 몇 번은 캠핑을 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받아서 터치 물 쭉 나오죠. 하고 이 물빨이 세지 않아서 막 물이 콸콸콸콸 튀거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눌러주면, 자, 끝. 물 나오고 있을 때 이거 제껴도 물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물 너무 많이 따랐는데 바닥에 좀 부을까?
자, 저는 커피 먹기로 했으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세팅 준비 좀 해주고. 요거는 그 플라즈마, 지지지지직 하는 플라즈마로 쓰는 충전식이에요. 얘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요거 쓸 때 상당히 괜찮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등유난로 불 붙이고 이런 데는 별로 안 좋고요. 그냥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을 붙이는 타입이잖아요, 플라즈마가.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실 때는 가스 용품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때 한번 그 프리모리 정리 세일할 때 쟁였습니다. 요 급수기, 자동 급수기 혹은 디스펜서라고 부르죠. 요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요게 뭐 저는 그냥 재미로 한번 사본 제품이거든요.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기대를 별로 안 했고 그냥 뭐 샀다가 나중에 또 굴러다니다가 안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의외로. 그래서 집에서 사용을 해도 좋고, 그리고 캠핑 나와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물 챙겨줘야 되잖아요. 물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요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도 쓸 수 있고, 물도 엄마 아빠가 계속 챙겨서 이렇게 워터저그 같은 거 따라주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와, 이거 가격이 요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10,000원을 안 주고 샀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전지 타입이었거나 이러면 제가 좀 망설였을 건데, USB-C 타입으로 충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치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거치대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큰 그 물통에다가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강매 뭐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산했는데 꽤 괜찮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해서 IGT 테이블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하면 누구나 쉽게 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필요한 물들, 뭐 청수통을 꽂아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수통을 꽂아놔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구매 링크는요 영상 하단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요게 아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이벤트 기간이 끝나도 그렇게 비싸게는 안 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요거 하나 좀 챙겨 놓으시면 뭐 이번에 이제 여름쯤 다가오고 막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터저그에다가 반 정도는 얼음 채워놓고 나머지는 생수 채워놓고 호스 꽂아가지고 딱 거치를 해놓으시면, 요게 입구, 그러니까 물 따르는 워터저그에 입구 있죠. 입구만 사용, 마개만 열어가지고 얘를 호스를 꽂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얼음이 그렇게 또 빨리 녹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애들 찬물 찾고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요거 하나 딱 그렇게 거치해놓고 애들한테 사용하는 방법만 딱 알려주고 사용을 하시면 엄마 아빠가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요 디스펜서가 테이블 위에 딱 있으니까 요걸로 그냥 쪼로로록 따라서 바로 요리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는 요거 되게 잘 샀다, 강추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할 사항 하나, 물을 터치를 하면 바로 나오고 한 번 더 터치하면 바로 꺼지는데, 왼쪽에 있는 그 물의 양을 맞추는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 양을 맞추는 버튼들이 눌러놓고 나면 조금 있다가 바로 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쓰셔야지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당황할 일이 없다. 그것만 알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되게 괜찮습니다. 요거는 캠핑의 질을 잘 올려주는 것과 동시에 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뭐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또 재미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재밌다. 요거는 사도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자동 디스펜서. 요거 컬러도요. 뭐 이런 화이트 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레이 톤도 있고, 막 보라색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시면 될 거고,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저는 요거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골라야 될 게, 요 물 나오는 주입구 있죠. 이 주입구가 꺾이는 형태가 있고 안 꺾이는 형태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안 꺾이는 형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패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헤드 부분이 뭐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꺾이는 타입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의 신박한 캠핑용품 소개해드리는 코너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제품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어떡하. 요럴 때 물 살짝. 좋았어. 좋았어.